안녕 언니. 오늘은 진짜 언니만을 위한 영상이야. 갇혀입고 가야 되는 데는 많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잘 차려입기는 귀찮고 어떤 옷들을 사야 되는지 쇼핑도 귀찮고 구경하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귀찮아. 하지만 잘 차려입어야 되는 그런 언니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냥 이 옷을 사라, 어디 가서 사라 딱 알려드릴게.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언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보고 이상한 거 사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만 해서 예쁘게 입으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아니, 민키씨가 잘 한다니까. 첫 번째로 사야 되는 아이템은 청바지야. 청바지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가 좋거든? 특히 색조합 같은 거 하기 힘들 때 이거저거 아무거나 입어도 이 청바지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휘뚜루마뚜루 기본템이다. 그거 아니야! 그거 사지 마! 그것도 아니야! 스키니 바지, 짧은 부츠컷 바지 절대 안 돼. 언니는 스트레이트 바지를 딱 사. 이런 거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통이 넓지도 않고 막 셀린 느낌 난다 뭐 트렌디 이런 거 어차피 얘기해도 어려워.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 핏으로 적당히 핏 이쁘게 떨어지는 게 있어. 내가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알려줄게.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스트레이트 핏 바지는 있는데 하나를 더 갖고 싶다 하면은 요런 걸 사. 세미 부츠컷인데 기장이 좀 길어야 돼. 발목을 더 덮어야 이쁜 바지고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키니처럼 쫙 붙고 밑에만 이렇게 살짝 나팔 바지에다가 기장 짧은 그런 바지가 있거든? 그런 건 좀 촌스러워요. 그런 건 사지 말고 요즘에는 약간 여성스럽고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발목 덮는 이런 세미 부츠컷 컬러는 이렇게 좀 진한 게 좋아. 겨울에 입어야 되니까 스트레이트 바지는 사계절 입을용으로 사면 좋은데 이 부츠컷 바지는 살 거면은 살짝 이렇게 발목 덮고 진한 컬러로 사주는 게 좋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사지 마! 그냥 생각을 하지 마 언니. 그냥 요것만 딱 사는 거야. 내가 사이트도 알려줄게. 일단 바지는 비싼 걸 사면 안 돼. 부피가 크긴 하지만 잘 티가 안 나거든. 튕김새는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많이 벗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바지는 쇼핑몰에서 사는 걸 추천하고 가격대는 2-3만 원대가 적당해. 일단 내가 자주 가는 쇼핑몰은 프롬 헤드투토. 여기는 데님을 잘 만들어. 내 체형에 잘 맞아서 여기는 롱버전도 있고 숏버전도 있고 좀 다양하게 만드는 데니까 한번 둘러봐도 좋을 거야. 그리고 시크릿 라벨 여기도 되게 잘 만들어. 여기는 사이즈가 완전 XS부터 2XL까지 나오거든? 좀 바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 나는 사이즈가 좀 커서 맞는 바지 찾기 어려웠던 언니들은 여기 시크릿 라벨 가보면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코트야. 집에 코트가 많이 있으면 이건 패스해도 돼. 가격대가 있는 거라서 선뜻 사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언니가 이번 겨울에 코트를 하나 살 거라면 내가 색깔을 정해줄게. 블랙 바지. 이 블랙 바지가 되게 많이 있는 언니면 블랙 코트를 사.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를 마. 왜냐면 블랙 슬랙스가 있잖아. 그리고 그 위에 블랙 코트를 있잖아. 상의만 다른 걸 입어. 상의 컬러만. 그렇게 하면 코디가 전체적으로 블랙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컬러 하나만 이런 상큼한 색깔 입어주면 전체적으로 코디가 확 살고 칙칙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코디는 되게 쉬워져. 아침에 아무 고민 없이 블랙 코트 하나에 블랙 바지 하나에 상의만 계속 다른 컬러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입고 댕기잖아. 일주일 내내 상의만 다른 거 입어도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은 거 모른다. 이건 진짜 꿀팁이니까 언니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코트 살 거면 블랙 코트로 사라. 나는 만약에 아이보리 베이지처럼 이런 밝은 색상 바지 좋아하는 언니들은 밝은색 코트를 사.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이야.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 베이지색 바지 입은 날은 그냥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안에만 다른 걸 입어줘. 그럴 경우에 안에 블랙 색상을 입어주잖아? 그럼 또 블랙 색상의 포인트 컬러가 된다?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색 바지 밝은 색깔로 많이 입는 언니들은 코트 무조건 아이보리나 베이지색 밝은 컬러로 사. 카키색, 버건디색, 브라운색 이런 거 사지 마. 이런 거는 아직 언니가 갈 단계가 아니야. 파우더 핑크, 뭐 파우더 블루 막 요딴 거 사지 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아주 기본을 얘기하고 있잖아. 소재! 소재가 중요하거든, 언니? 브랜드 필요 없어. 소재랑 퀄리티만 좋으면 돼. 나 같은 경우는 아울렛 같은데 어느 날 가판대 막 80% 세일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브랜드 상관없어. 가격이 저렴한데 소재가 좋아. 막 캐시미어 혼방되어 있고 울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사. 브랜드 뭐 해외 브랜드다 뭐다 이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소재가 좋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코트를 골라서 사는 거야. 알았지? 네 번째, 블랙 모폴라야. 아마 언니가 있을 수도 있어. 얘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옷 입을 수 있는 레인지가 확 넓어져. 왜냐? 우리는 이거를 입고 겉에 셔츠를 입을 수 있거든. 이게 있으면 겨울에 셔츠와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목폴라는 필수야. 만약 나는 있다 그러면 언니가 만약 구색을 하나 더 갖추고 싶잖아? 그러면 요런 컬러, 베이지 요런 컬러로 하나 더 사봐. 베이지나 뭐 아이보리 이런 것도 괜찮아. 아까 그 바지 컬러랑 똑같은 색깔의 목폴라를 하나 구해서 사봐봐. 그러면 언니가 진짜 코디하기 어려운 날 있지, 뭐 입을지 모르겠는 날, 그럴 때는 이 목폴라 까만 색깔 입고 이 검정 색깔 바지 입어주고 요렇게 그냥 이 목폴라 하나에 봄 가을에 자주 입었던 이런 얇은 블라우스나 셔츠 있잖아. 나는 지금 핑크 색깔 갖고 왔는데 혹시 핑크 색깔도 어려우면 흰색 입어도 돼. 언니 있는 셔츠나 블라우스면 돼. 꼭 이거 아니어도 돼. 이거 링크 물어보지도 마. 이거 JW인데 품절됐어. 꼭 똑같은 거 아니어도 되니까 언니가 가진 그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으란 말이야. 괜찮지? 이 목폴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겨울에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다. 그리고 또 우리 쓰잉님, 쓰잉님이 그 주는 이미지가 뭐야? 굉장히 좀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좀 칼같은 이미지 그런 거잖아? 그런 여자가 입는 옷이란 말이야. 요렇게 입으면 세련된 도시의 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검정 목폴라가 없는 언니면 이번 기회에 하나 꼭 사도록 하고, 만약에 나는 검정 목폴라가 있다 그러면 이 슬랙스랑 똑같은 색깔의 목폴라를 하나 사.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원리랑 똑같게 코디를 하면 돼. 근데 또 이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지.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오늘. 이런 목폴라는 자라가면은 진짜 매년 겨울마다 막 컬러별로 수두룩 빽빽 나오거든. 몸에 딱 붙으면서 내복 역할을 하면서도 따뜻한 니트야. 근데 참고로 언니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 여기서 히트텍으로는 하지 마. 티다.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니트 종류야. 그런 히트텍 같이 약간 면 소재는 진짜 내복 같거든. 그러니까 히트텍으로는 사지 마. 많아봐야 10,000원 정도 더 주면은 자라에서 이런 거 39,000 뭐 이렇게 살 수 있거든. 자라 아니면 망고에도 이런 거 많아. 망고는 뭐 매장이 별로 없고 뭐 온라인 쇼핑도 괜찮으면 망고도 괜찮다. 근데 접근성도 제일 쉽고 후뚜루 맞뚜루 사기 좋은 건 자라니까 그냥 요거는 자라에서 사 언니. 유니클로에서 히트텍은 사지 마. 알았지? 마지막은 벌키한 니트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조직이 성그러서 좀 부피가 큰 거 그거를 벌키하다고 하거든. 벌키한 니트가 하나 있으면 코디할 때 포인트 코디가 되기도 쉽고 폴로도 이용이 가능해. 머플러나 숄 대용으로 이 니트를 몸에다 감을 수 있거든. 하나 있으면 너무 좋다. 앞에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기본템 위주였다면 벌키한 스웨트는 약간 포인트템이야. 벌키한 니트는 이런 거야. 포근하고 부피가 되게 크지. 요런 니트는 몸에 딱 달라붙는 요런 거고, 벌키한 니트는 이렇게 부피도 크고 조직도 이렇게 큰 거. 요것도 요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딸기 우유색 니트야. 벌키한 니트는 컬러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 사도 돼. 왜냐면 앞에 있는 그런 기본 컬러 기본템이랑 같이 입어줄 거라서 하나 사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컬러가 내 기본템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 갑자기 막 생뚱맞은 색깔을 사면 안 돼. 앞에 얘기했던 그 기본 컬러랑 어울리는 그걸로 포인트 컬러를 사주면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데님이랑도 어울리고 슬랙스랑도 어울려. 이렇게 벌키한 스웨터에 청바지 어울리지? 요렇게 입을 수도 있고, 찐청이랑도 한번 대볼게. 어울리지? 슬랙스도 내가 보여줄게. 나는 브라운 뭔가 베이지랑 핑크 조합을 좋아하거든. 어울리지? 예쁘지? 뚜루뚜루 다 잘 어울린다니까? 블랙도 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코디할 수 있는 내 기본템 컬러랑 어울리는 좀 이런 컬러감 있는 스웨터를 하나 있으면 좋아. 이런 아이템이 좋은 게 코트를 입고 오늘은 뭔가 그냥 목도리 하기 조금 지루하다, 포인트 주고 싶다는 날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어깨에다 딱 올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딱 올려가지고 코트 입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숄로도 이용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언니가 이런 벌키한 스웨터를 하나 사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기본템에도 다 어울리고 숄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로 휘뚜루 마뚜루 또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스웨터 살 때 그냥 단독으로 입을 생각만 하지 말고 아이템들하고 어울리는지, 그리고 살짝 이렇게 레이어드 코디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사면은 코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질 거야. 그리고 이런 벌키한 니트는 진짜 퀄리티가 좋아야 되거든. 니트는 코트랑 똑같아. 브랜드 상관없고 퀄리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막 2-3만원짜리 좀 저렴한 아크릴 소재의 니트를 사면은 오래 입기도 힘들고 보풀도 많이 나고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맛이 떨어져. 언니들이 입기에는 안 돼. 이제는 그런 니트는 좀 청산을 하고 좀 퀄리티가 좋은. 가격대는 자체 제작 쇼핑몰들도 요즘 잘 만들거든. 몇 군데를 좀 알려주면, 첫 번째는 메이비 메이비.
여기는 자체 제작 쇼핑몰인데 되게 옷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야. 그래서 퀄리티도 좀 나쁘지 않고 언니들이 또 선뜻 입기에 그렇게 부담감 없는 디자인이야. 언니들은 또 너무 오버사이즈 하거나 아니면 너무 크롭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적당히 약간 한국 언니들 스타일에 맞는 K-패션이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메이비 메이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스. 코스는 좀 오버사이즈긴 해. 그래서 키가 큰 언니들이 가면 되게 좋은데 퀄리티가 괜찮아.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고 약간 코트처럼 그냥 오래 쭉 입을 것 같으면 코스에서 사면 돼. 나는 코스에서 니트 사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괜찮아. 디자인도 그렇고 다 무난해가지고 고민이 너무 될 때는 코스로 가보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 자라는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가끔 니트 퀄리티가 괜찮을 때가 있어. 너무 아크릴로 사지 말고 울 혼방 됐는지 그 소재만 좀 잘 보고 사줘. 소재랑 컬러 디자인 뭐 다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니트에서는 소재, 그리고 내 기본템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인지 그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보여준 이 니트는 스톰핀이라는 우리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거든? 나는 이거 사실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입는 니트 중에 하나인데 관심 있으신 언니들은 요 밑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가서 보면 돼요. 진짜 언니만을 위한 콘텐츠를 내가 만들었어. 컨셉이 어떻고 무드가 어떻고 톤온톤이 톤인톤 이런 거 진짜 싹 빼고 뭐 사야 되는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요번 겨울에는 딱 요렇게만 구색 갖춰가지고 겨울에 옷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어. 사실 옷을 잘 입는 게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또 그렇게 꼭 잘 입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만 옷만 좀 잘 입고 나가도 하루 기분이 좋잖아? 옷 이렇게 잘 입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걸 알아. 저희 친언니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라서. 나도 아기를 낳고 1년 동안은 진짜 힘들었거든. 영상도 사실 많이 못 찍었고, 왜냐면 살이 일단 너무 많이 찌고 체형도 되게 많이 변하고 갖고 있었던 옷들도 다 안 맞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옷을 다시 잘 입어야 될지 몰랐던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언니도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좋은 거를 왜 안 알려주냐고 했을 때 내가 겪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뭐 영상으로는 내가 정리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친언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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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면 되라고 얘기해줬던 적은 없는 것 같아. 동생이 패션 유튜버고 패션 디자이너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진짜 언니를 생각하면서 이 콘텐츠를 짰거든. 정말 언니가 원했던 대로 어려운 말 다 싹 빼고 이거 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오늘은 왠지 진짜 우리 언니 같은 언니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언니들한테 바치는 영상입니다. 사회생활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든 와중에 나 하나 건사서 이렇게 옷 잘 차려입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나 자신을 좀 가꾸고 옷을 잘 입는 걸 통해서 좀 자존감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한 리프레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도 그렇고 우리 밍뚜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옷자리 입기를 통해서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웃기게 잘 얘기하다가 언니한테 영상 편지 쓰면서 눈물이 좀 났는데 민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